커리가 KBL에 온다면 우승할 수 있다 없다. 말해요 나한테. JD 형, JD 형. 대단하다. 오늘 또 편하게 자고 해. 농구적으로 한번 가볼까?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농구 커뮤니티에서 제일 핫한 커리가 KBL에 온다면 우승할 수 있다 없다. 약간 농구판에 있는 사람들은 커리가 와도 KBL 우승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카드 용병으로는 우승은 쉽지가 않다. 아무리 커리라도. 그러고 근데 이제 농구 팬분들이나 이제 뭐 NBA 팬분들에는 그게 말이 되냐? 커리인데 NBA에서도 득점왕 먹고 완전 세계 최고의 농구 스타 커리인데 KBL을 나는 우승할 것 같아. 저도 제 생각해봤는데 무조건. 나는 무조건 할 거 없을 것 같아. 무조건 우승한다고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농구가 말이 쉽지. 아니 자민 원이를 어떻게 막을 거야? 형은 못한다 주의예요? 아, 못하지. 야 자민 원이 어떻게 막을 거야? 아 커리 최고지. 근데 NBA는 수비자 3초 룰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결국에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KBL에 커리가 오는 수밖에 없어. 커리가 한번 이 논란을 종식시켜주러 한번 올 수밖에 없겠다. 그럼. 다 우승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는. 나도 우승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커리가 솔직히 경기 뛰기만 해도 한국 선수들 다 쫄걸요. 솔직히 그 코트에 선다만 해도. 근데 어떻게 말할 거야? 이때 솔직히 NBA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하자.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커리가 한 80살 먹어도 여기 남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키 168에 KBL 연봉 탑 선수 대 키가 2m지만 백업 선수. 168? 168에 KBL 연봉 탑 선수. 저한테? 네. 난 키가 2m지만 백업 선수. 어 진짜요? 응. 자야가 농구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나는 저는 그래. 68에 연봉 킹. 그래 나 최고의 선수. 난 2m에 백업. 재능이 나도 168에 연봉 킹. 그래? 고백을 프로포즈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프로포즈를 받아줘?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돼서 연락이 안 된다. 환승이 화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유도 알고. 그거는 뭐 탓을 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욕이라도 할 수 있지. 잠수는 뭐 어디로 하는 거야? 만약에 내 친동생이라면 제일 좋을 것 같은 아기 송골매는 친동생. 기호 1번 양승석. 내 친동생이? 기호 2번 네. 이승훈. 기호 3번 박준영. 야. 저 무조건 저죠. 너무 깜짝거려. 누구예요? 난 승훈이? 승훈이? 나는 준영석이? 준영석이. 그럼 뭐 내가 준석이 해야지. 저 사이 제 자리 빼주세요 이제. 나이로 불편하다 이제. 준영이 형 말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대신에 내가 만약에 집에서 물 좀 가져와. 저도 가져오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는. 물은 셀프죠 이럴 것 같은데. 친형이면 더더욱더 그러죠. 친형이 형이 먹어요 이러죠. 사실 아 귀여워요. 귀엽고 가끔씩 말 걸 때도 뭔가 되게 막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막 형 해야죠 막. 내가 알면 이승훈이랑 다른데? 형 뭐 하면 뭐 해요 막. 형 그거 승훈이가 형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형이 어려워서 눈웃음 치고 가고 그래요 한 번씩 성훈이가. 그래서 이게 참 싹싹하고 뭔가 나한테 친해지려고 뭔가 노력하는 건 그런 게 살짝 느껴져서. 아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잘못 알고 있어. 대전이 진짜 그래? 다가가기 어려운 이렇게 이미지잖아요 그거 다는. 그렇다 보니까 승훈이 형도 이제 정말 우리랑 있을 때 진짜 다른데 이제 제대로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얼마나 어려워. 아니 가끔씩 이렇게 있다가 눈웃음 치고 막 가더라고. 형 뭐 형 꼬셔요 뭐. 너무 귀여워. 그런 거 내가 아는 이승훈이랑 다른 거. 깐족이 1 이승훈이 깐족이 2 진짜로. 동구 때 선배잖아요 동구 때. 신덕 선수를 부르시면? 아유
한 표는 나와야지 그러면. 더 와봐. 진짜. 진짜 진짜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줘. 작년에 연습게임 끝나고 내가 너한테 나 진짜 너 팬이라고 내가 막 그랬었잖아. 형이 진짜. 저 때 씻을 때 이제 대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작년에 이제 이번 B 시즌 말고 작년 B 시즌 이제 저 FA 전 시즌 B 시즌 할 때 했는데 저는 원래 준석이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어서. 근데 경기 끝나고 제가 진짜 플레이스타일이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나도 팬이라고 막 제가 그랬던. 근데 LG로 갔어요. 다. 저도 진짜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그래서 치료실에서 준석이를 네 뽑겠습니다. 본인 빼고 얘는 그러면 아, 형들 형들로 해요. 희재형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 희재형한테 준일이 형으로 하자. 관이 형, 희재 형, 준일이 형 어때? 그래. 관이 형, 희재 형, 준일이 형. 너 친형. 너 말 잘못했다. 저 세 명 만만치 않지. 아... 자기 이름 걸어 안 내면. 저부터요? 와 이거 진짜 깜짝이야. 진짜. 관이야. 한 명씩 선택하고 그 나머지 둘의 그 이야기를 들고 생각하니까 저는 두둥. 누군가 희재 형. 근데 아카라카 격수리 선배님들 버리고 아. 아. 와. 와. 와, 벌써 이런 거 속이는데. 이거 관영 뽑은 크다. 아. 야. 그래서 저한테 가장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희지 형이. 근데 준석이도 같은 방 쓰고 또 뭐 준이랑 같은 방 쓰고 하면 또 근데 관, 준석이도 머리가 좋은 게 어찌됐든 희지 형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 제일 길니까. 희지 형을 알잖아요, 제가. 방에도 좀 편하게 자고. 이거 누구야? 아니. 사실 있다. 희재형은 아니지만 희재형. 하지 못해. 희재형 좋아서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네, 새마랑이 여러분, 저희 이번 시즌 창원들이 이렇게 좋은 순위 유지하고 있는 건 다 여러분 덕입니다. 저희 계속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 이렇게 흔들어줘.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방 도착했는데 싱크대 도착했는데 방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 물 니가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 막 자기 짐을 막 엄청 막 정리를 해요. 내가 준석아 물 없니니까 에이 목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물 가져와서 준석아 물 감사합니다. 약간 좀 꼰대인가요 이게? 꼰대네. 아 그래요? 그때 정신이 좀 뭐 짐이 많았어가지고 현장에 저한테 물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 처음 원전 네. 넘어 아니야? 네. 저는 당연히 그 이렇게 당연히 몰랐지. 네. 형들이 이렇게 물 밖에 원석이 형이 이제 밖에 물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형들 다 먹을 거다 이러길래 현진 형이 물어보길래 형 밖에 물 있던데 이랬는데 형이 나중에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 형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누가 뒤에다 카메라 찍고 저거 봐 저거 봐. 그게 이제 단톡방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후로 형들한테 엄청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정길 갈 때마다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부터 챙기는 거라고. 네, 물 하고 이제 카운터 전화해서 이제 막 그 멀티백 가져달라 하고 할 게 많아요 저는 진짜. 아 하영아. 형들도 다 나는 뭐 프로 왔을 때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바로 뭐 경기만 한 거 같아? 야, 나는 내가 지금 거에 부탁이 할 줄 몰라가지고. 야 나도 3년 차 때까지 아이스박스 끌고 다녔어 경기장에. 나도 다 했어. 빨래 오면 빨래 내가 나서 부탁이랑 하면 이제 원정역에 가면 그때 원상형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20대가 저랑 원상형밖에 없더라고요. 다 형들이 이제 30대라고 뭐라 그래서 우리 팀이 평균 나이가 노장팀이라고 그래서 높아졌어. 사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단태도 많이 많지. 마레이도 어린 건 아니지. 그렇죠. 마레이야 나한테 JD 형 이렇게 하다 어우 형 막 낯설어.